GT5 국산차 vs 외제차 콘텐츠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국산차가 무려 15대 정도가 모여졌습니다. 소나타, K5, K7, 그랜저 HG, 스팅어, K8 구형 소나타, 박그랜저, 소렌토, 부어방 투어링, 벨로스텐, 포니 픽업, 산타페, 현대 갤러퍼, 현대 투스카니가 참전했습니다. 자, 관객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선수는 현대 소나타, 그리고 상대 팀으로는 벤츠 E클래스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무스 테스트입니다. 먼저 E클래스부터 시작합니다. 시속 100km에서 여기로 지나가 아 마지막 실패했어요. 자, 소아타 갑니다. 시속 100km 찍고 왼쪽 오른쪽 어우 아 소아타 실패. 자, 우승자는 벤츠 E클래스, 그리고 두 번째 선수는 K5, 그리고 상대 팀으로는 머스탱이 참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갑시다. K5, 머스탱 둘 다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지금 K5 사고 났습니다. 이런 젠장. 그 와중에 머스탱 쪽도 차들이 굉장히 많군요. 하지만 단 한 번의 접촉 사고도 없이 굉장히 운전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휴게소 나올 거예요. 도착! 아, 머스탱 휴게소 진입 못했죠? 지금 한 바퀴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킥발 지입 성공! 우승! 다음에는 K7 출전! K7을 상대할 차량은 바로 제규 XF! 충돌 테스트 갑니다. 여기는 문짝을 때려 박을 거예요. 여기서 꽝! 꽝! 아이쿠! 세세게나 스탑! 지금 프론트 범퍼가 통째로 탈거가 됐고요. 양쪽에 있는 헤드라이트가 다 깨지고요. 앞유리창까지 박살이 났습니다. 충격을 못 이기고 차가 들린 모습. 그리고 운전자가 앞으로 심하게 쏠립니다. 그리고 꽝! 여기까지! 충돌 점수 50점 드릴게요. 자, K7 갑니다. 여기서 꽝! 아이코! 뭐야 이거? 안돼! 지금 사람이 유리창을 뚫고 나왔습니다. 내부를 보시면은 대시보드를 뚫고 간 모습. 프론트 버퍼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이 유리창과 파편들 제가 내부 시점에서 다시 볼게요. 쨍그랑 앞으로 날아갑니다. 안돼! 이렇게 안으로 날아가서 멀리 부직. 이거는 안전점수 측정 불가. 승자는 제규어 XF, 이번에는 그랜저 HG랑 7시리즈. 중간에다가 화염병을 던질 거고요. 먼저 터지는 쪽이 지는 겁니다. 둘 중 하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 게임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이쿠, 뭐야? 누가 했겠죠? 천천히 한번 볼게요. 승자는 그랜저. 드디어 이제 스팅어가 나왔네요. 상대 팀으로는 아우디 RS5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두 차량을 던졌을 때 누가 더 멀리 날아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뭔 소리야? 출발! 가자! 과연? 누가 될지 볼게요. 아우디 RS5 승리. 이번엔 K8 참전. 그리고 상대 팀으로는 포르쉐 911이 등장했습니다. 누가 더 사람을 효과적으로 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가자! 나이스! 웬 최대 몇 명까지? 가자! 나이샷! 이번에는 벤틀리 벤테이가와 현대 갤러퍼 갑시다. 현대 갤러퍼 웬?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이쪽 와서 아잇! 아 실패! 못 올라가죠? 다음에 벤테이가 올라갈 수 있을지 봅시다. 이쪽 와서 좀만 더 화이팅! 좀만 더 갈 수 있어요! 좀만 더! 나이스 샷! 벤틀리 승리! 이번엔 BMW X5와 산타페! 이제부터 힘겨루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자! 과연 누가 이기는지 볼게요. 보시면은 가자! BMW X5 승리! 그리고 포니 픽업은 대전 상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얘는 부전승! 다음에는 벨로스터 N! 차량 모델명은 바페드 플래시 GT! 그리고 상대팀은 벨로스터 N!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이번 대결은 둘 중에 누가 더 벨로스터 N을 닮았는지 대결입니다. 아니 근데 둘 다 벨로스텐 안 닮은 것 같은데? 승자는 딩카스고이, 다음에 구형 아반떼 투어링, 상대팀은 도요타 셀리카. 근처에 시민들을 불러왔습니다. 이 두 차량 중에서 뭐가 더 이쁜지 투표를 해주세요. 아반떼 승리! 이번에는 허머 H2와 소렌토의 대결. 이 울퉁불퉁한 길을 누가 더 빨리 가는지 대결할 겁니다. 소렌토 출발 갑시다. 오 마이 갓. 보시면은 두 차량 모두 굉장히 아우 못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마지막은 국산차와 국산차의 대결이에요. 각그랜저와 구형 소나타 두 차량에게 불을 지르고서 소방차를 부를 거예요. 이제부터 119 구급대원이 누구부터 불을 꺼주는지 볼게요. 자, 과연 우승자는 누굴지? 과연? 각그랜저! 소방대원들이 각그랜저부터 불을 꺼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